지금 이 타이밍에 이제 소금 3꼬집. 네, 그리고 설탕은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오, 찹쌀가루가 많이 들어간다. 찹쌀가루가 네. 진짜 많이 들어가네. 찹쌀가루가 그 2분의 1컵 정도. 아, 2분의 1컵. 네, 2분의 1컵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크게 섞어주시고요. 이거 하나 하는데 비싸요? 네? 사먹을 네. 파는 곳이 없어요. 제가 만든 레시피라서. 만기 형님은 이렇게까지 힘든 걸. 김치찌개 먹는 게 낫지. 그러니까. 네. 이런 생각이신 건데 요즘 진짜 디저트 열풍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야기 좀 해줘봐. 마지막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빈대떡 같은 모양이긴 해요. 빈대떡 느낌? 동그랗게. 그러니까 저도 맞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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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상. 식용유를 거의, 튀기듯이 해요. 아. 네. 네, 튀기듯이 구울 겁니다. 야, 이게 복잡하다고? 아, 뭐 복잡한 건 없죠, 아직까지는. 아니, 이제 설탕이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나가 지금. 형님, 요즘 디저트 카페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밥 대신 그냥 디저트 카페에서 아.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면서 그냥 끼니로 때우더라고요. 가루 뭡니까? 저희가 견과류를 넣을 거거든요. 보통 이런 견과류 봉투 맞아요. 하루 견과. 네, 하루 견과 같은 거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네. 네. 집에 많아요, 저거. 네. 우린 그런 것도 없는. 어머니, 다음 주 촬영할 때 제가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치랑 좀 바꿔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다 안 바꿔도 주고. 네. 저 갈아 놓은 거 음료수로 된 거 제가 갖다 드릴게요. 네, 그 10종 갈아 놓은 거 있어요. 고구마를 절여볼게요. 아, 그걸 다 넣어요? 네! 아, 넓적하게. 진짜 한 판으로 전... 만드는 거예요? 네, 판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성형을 해서 넣는 게 아니고? 아니고 그냥... 그냥 통째로 넣어버려요? 네, 너무 쉽죠. 이젠 조금 색깔이,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아직까지 안 나요. 한 종만 먹으면 좀 팬케이크 같은 느낌이